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15번과 11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115번 지문은 리터러리 테이스트죠. 문학적 기호, 그죠? 또는 문학적 취향,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The fame of classical authors. 고전 작가들이죠. 고전 작가들. 작가들의 fame, 명성이죠, 명성. 명성이 is originally made죠. 원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동태 BPP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바로 고전 작가들의 명성이죠. 그것이 is maintained예요. 여러분, maintain은 이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너무 중요해요, 둘 다. 첫 번째는 유지하다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지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유지하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주장하다가 있습니다. 주장하다. 주장하다 할 때는 뒤에 대체로 대절이 목적으로 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유지하다, 주장하다, maintain. 자, 그래서 그 명성, 고전 작가들의 명성이 유지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By a passionate future. 열정적인 소수죠, 소수. 열정적인 소수에 의해서 고전 작가들의 명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명성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자, even when은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죠? 자, 여기 컴마 있으니까 이 앞가지가 다이 even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죠. A first class author. 자, 인류 작가죠. 어떤 한 명의 인류 작가가 has enjoy. enjoy는 즐기다죠. 또는 향유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겠죠. 자, 향유할 때조차도 뭐를 향유해요? immense success죠. 아주 막대한 성공을. 언제 동안에? 그의 인생 동안이죠. 삶의 그 시간 동안에 이러한 막대한 성공을 향유했을 때조차도, 의역하면은 이 성공을 뭔가 이렇게 누렸을 때조차도 더 머저리티죠. 예, 다수는요. Have never appreciated him이에요. 여러분, appreciated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진가를 알아보다. 그죠? 진가를 알아보다. 자,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다가 있습니다. 인정하다. 자, 이게 1번 뜻이고, 2번 뜻이요. 고마워하다가 있어요. 뭐뭇을 고마워하다. 고마워하다니까 이제 이 땡크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뒤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땡큐라고 그러죠. 땡크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프리시에이트는 고마워하다 할때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이나, 그죠? 내용이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내용, 그죠? 일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사물이 나오죠.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프리시에이트 다음에 이게 고마워하다 뜻으로 쓰이려면 뒤에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가 사람이 나왔으니까 일단 고마워하다는 아니죠. 1번 뜻인 거예요. 다수가 그를, 바로 그 인류 작가죠. 인류 작가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대요. So as죠. 원래는 이것도 as였죠. 그런데 앞에가 부정이니까 이렇게 원급 틀에서 앞에 있는 as는 so로 바뀝니다. 부정어가 있을 때는. 자, 아주 진심으로 그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결코. 누구만, 뭐만큼? 그들이, 그 머저리티들이, 다수들이 이류 그 사람들, 이류 사람들을 인정했던 것만큼 진정으로 그 인류 작가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다수들은.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은 언제나 has been reinforced, 강화되어져 왔죠. 예, 누구에 의해서? The author of the Passionate few예요. 아주 열정적인 소수의 열심이죠, 열심. 또 열정이죠. 열정에 의해서 강화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in the case of죠, 뭐뭇의 경우에. 한 작가의 경우에. 어떤 작가예요? Who has emerged into glory죠? After his death. 여기까지 끊어줘야겠죠? 이게 in the case of가 이끄는 이 부사구가, 그죠? 뒤에 이렇게 후 이하의 관계 대명사 절이 붙어서 좀 길어진 것뿐이지만 부사구가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죠. 자, 한 작가의 경우에 어떤 작가예요?
has emerged, 그러니까 나타나다죠, emerge는. 그런데 영광 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제 이후에? 그의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됐다. 그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에 영광 속으로 나타나게 된 작가의 경우에 있어서 The Happy Sequel. 자, sequel 이거는 뜻이 속편이 있죠, 속편. 속편이란 뜻이고 두 번째가 결과의 뜻도 있어요. 네. 그 행복한 결과는 has been due to죠. 여러분, be 동사 다음에 due to가 나오는데 이때 동사 원형이 나올 때와 명사가 나올 때 뜻이 다르죠. 자, 명사가 나올 때는 이때는 이 due to가 뭐와 같은 거냐면 because of와 같은 거죠. 그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그죠? 그럼 owing to도 기억나시죠? owing to. 그리고 on account of도 있죠. 이게 다 뭐뭐 때문이죠. due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뭐뭐 때문인데 du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올 때. 그죠? du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이때는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죠. 예정이다. 근데 지금은 요 밑에의 의미죠. 자, 이런 행복한 결과는요. 자, 누구 때문이에요? 오로지 뭐 때문이다? To the obstinate perseverance of the few예요. Obstinate는 이게 완강한이죠, 완강한. 고집이 센걸 말합니다. 고집 센. 고집 센 perseverance는 인내죠. 바로 그 소수, 열정적인 소수의 아주 완강한 인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고전 작품의 명성이 유지되는 것이 뭐 때문이죠? 예, 바로 소수의 문학 애호가들. 그쵸? 바로 요 사람들 때문이죠? 요 사람들 때문에 그, 이 고전 작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뭐 되게 괜찮은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11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oes culture matter? matter가 여기에서는 뜻이 동사로 쓰였죠? 예, 이게 일형식 동사로 뜻이 뭐예요?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예, 문화가 중요하냐? E.M. 포스터의 글입니다. 자, cultivated people이에요. cultivate가 뭐예요, 원래? 뭔가를 경작하다의 뜻이죠,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게 교양 있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교양 있는. 교양 있는. 다른 단어 뭐가 있습니까? 예, 교양 있는이라는 단어 중에 culture에다가 d를 붙이면 cultured. 이게 이제 교양 있는이죠. 또는 교육 받은 거니까 educated 같은 말이죠. 그쵸? 우리가 교양인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A man of culture죠? 예. 이 교양인입니다. 컬처의 교양이란 뜻이 있죠. 자, cultivated people이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다? A drop of ink예요. 잉크 한 방울과 같대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예, 계속 봅니다. 자,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은 mix with예요. 이렇게 걸립니다. 누구누구와 섞이는데 다른 방울들하고 섞여요. 아주 쉽게 섞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섞여요? 예, genially. 이거는 뭐예요? 상냥하게 섞인다는 거죠. 이또 다른 이 드랍들, 방울들. 그쵸? 자, 그 다음에 for가 나왔어요. 그죠? 이 for는 여기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대등 접속사로 쓰인 for입니다. because와 의미는 같죠? 뭐뭐 때문이다. 자, 이러한 exclusive days. exclusive days는 뭐예요? exclusive는 배타적인이죠? 이러한 배타적인 날들이 are over. 끝났기 때문이다. 자, 뭐할때 끝났기 때문이에요? when cultivated people. 바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뭐를 만들었어요? 단지 교양 있는 친구들만을 만들, 었을 때, 그죠? 만들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친구들을 만들었을 때, 그죠? 그러한 친구들만을 사귀었을 때, 이러한 배타적인 시대들, 날들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리고 end 다음에 become이네요. 이 become은 became이네요.
자, 이거는 어디에 걸려요? 여기 지금 메이드에 걸리죠? 예,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친구들만을 사귀고, 그리고 텅 타이 돼요. 텅 타이드는 뭐예요? 혀를 타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잘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잘안 나오는. 자, 또는 테러 스트럭이에요. 테러는 공포죠? 공포가 스트라이크 한 거야. 그러니까 공포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한대 맞은 거죠. 이게 아주 겁먹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겁먹은. 그죠? 자, 뭐에서 겁먹은 거예요? In the presence of죠? In the presence of는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가 있을 때에, presence가 존재, 참석 이런 뜻이니까 뭐뭐가 있을 때에 또는 뭐뭐가 있는 데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누군가가 있는 데서죠. 누군가가 있는 데서. 근데 그 누군가가 뭐예요? 그 누군가의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여자 화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질, 기질이란 뜻이 있어요. 성질이나 그 기질이 be different from이죠. 그들 자신의 메이크업과, 그죠? 생략이 된 거죠. 그들 자신의 기질과 다른, 그쵸? 예,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말이 잘안 나오고 아주 겁먹었을 때 이러한 배타적인 날들이 끝났기 때문이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기니까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같아요. 그들은 쉽게 섞입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섞여요. 다른 물방울들과. 이건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배타적인 날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뭐할 때?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그리고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말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아주 겁먹어요. 누가 있을 때? 바로 사람들이 있을 때죠.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기질이 어때요? 그들 자신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이 잘안 나오고 아주 겁먹은 거죠. 예, 겁먹었을 때, 예, 이러한 이 배타적인 시대가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단 얘기죠.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잘 섞인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자, thanks God.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감탄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 고마워라. 이런 느낌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사회적인 treasure. 저기,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그죠?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더 이상 또 뭐가 될수 없어요? Can be employed.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뭐로써? Either A or B죠? 예. 바로, barrier니까 장애죠. 뭐에 대한? Against the mob이에요. mob이 뭡니까? 이게 군중이죠? 무리예요, 무리. 군중, 무리. 군중, 무리. 군중과 이 무리에 대한 어떤 장벽으로서 사용되어 줄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다리. 그죠?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아리스토크러시죠? 이게 뭡니까? 귀족이죠. 귀족 사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사다리로서도 사용될 수가 없죠. 아셨죠? 예. 이거는 사회적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군중과 어떤 다른 귀족을 딱 나누는 배리어가 될 수도 없고, 귀족 사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사다리가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뭡니까? One of the few improvements죠. 자, 몇 가지 어떤 개선점들이죠. 개선점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개선점들은 뭡니까? Have occurred. 나타났었던 거죠. 어디에? 잉글랜드에. 언제 이후로? Since the last war. 그 마지막 전쟁 이후로 잉글랜드에서 발생했었던,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소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네. 몇몇 개선점들 중에서 하나이다. 하나. One.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16번에 밑에 보면 요 디스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디스의 의미가 뭡니까? 이 교양이 이미 사교적인 보물도 아니라는, 그쵸?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요걸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교양이 사교적인 보물도 아니고, 또 일반 대중과 갈라놓는 그런
그러한 장애물도 아니고 또 귀족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특권도 아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성문 출판사 유튜브 페이지나 아니면은 제 영어대장 티처킴 채널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